안녕하세요. 배우 박은하입니다. 반가워요. 너무나도 좋으신 선배님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. 너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, 연기하면서. 근데 시청자분들이 되게 막 사이다다, 뭐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전 되게 오히려 기분 좋았어요. 역할상으로는 다 동생들인데 조병규 오빠는 오빠잖아요. 많이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원래 가을 역할 봤었는데, 가을 역할 하죠? 그 영재랑 가을이 씬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씬이 있어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. 근데 감독님이 되게 차분하게 부른다, 세리 하는 게 어떻겠니 해서 이렇게 캐스팅이 됐었어요. 2년 동안 준비했었죠. 느낌 있게 춘다 라는 말 많이 들어요. 뽕필이 난다?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근데 몇몇 사람들이 차은우가 더 이쁘다고. 저도 그건 인정해요. 근데 저 인기 전혀 없었어요. 흔히 말해서 아싸? 저보다 더 이쁜 분들이 많아서 도전골드들이. 아니 그게 짤이 되게 그렇게 딱 둘이 있는 것만 캡처가 돼가지고 흑역사입니다.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게임하는 거 보면 제가 자꾸 집에 하기 싫어져요. 배그요. 저는 홀로 합니다. 그냥 제 친구들이랑 스트레칭하고 요 근래에 건강을 좀 챙기자라는, 원래 초반부터 이렇게 챙겨야 되거든요. 디톡스요. 요즘 밥 대신 먹는 디톡스라는 그거를 항상 꼭 챙기고 하는데 그냥 밥을 먹게 돼요. 와 진짜 어렵다. 둘 중에 너무 고민돼요. 피자랑 순댓국.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. 저는 순댓국 안 넣어요. 저는 깨끗한 게 먹는 편이어서 다르게 살짝. 요즘에는 댄스. 청하에 벌써 12시. 갑자기 이렇게 영광편지를.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한번.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요. 탕진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돈이 없어서. 제가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냥 흰색이에요. 셀고라는 말 많이 들어요. 실물이 낫다. 실물을 못 담는다. 너무 오버했나? 아, 그 두 분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. 제가 말하면 뭔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. 영광이죠. 한 병 한 병 반? 천천히 마셔야 돼, 그 대신. 엄청 천천히. 저는 이거 말해도 되나? 신사 가로수길을. 핸드폰? 반지? 청바지. 제 케이스가 이뻐요. 심플하고 청바지는 저는 청바지만 입거든요. 옷을 그냥 캐주얼하게 입잖아요. 그래서 반지를 더 많이 끼는 것 같아요. 여성스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냥 간편하게 티셔츠에 청바지? 원래 간편하게 입는 게 제일 이뻐 보이거든요. 알아두세요. 빠른 시일 내에 나올 테니까 박윤아 많이 사랑해주세요.